타임즈. 네, 롤링스톤즈의 드러머 찰리 와츠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스트 인 피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63년도에 롤링스톤즈 입단하셔서 오래 돌아가셨으니까 와 진짜 롤링스톤즈로 정말 오랫동안 네. 음악인으로서 참 진짜 대단한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버즈비TV를 하면서 저희가 한 15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리뷰를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영웅이었던 20세기 음악 영웅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다 완전 노년 네. 접어드셔갖고 자꾸만 레전드들의 부고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게 요즘 부쩍 잦아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그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그 레전드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다 있었는데. 생존에 있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때 우리의 그 레전드 특히 어떻게 보면은 이 기타 특히 이런 우리 락 이쪽 예. 계열의 부흥기는 1960년대 이후로 이제 확 그 예. 레전드들이 많이 탄생한 시기다 보니까 60년대 레전드였던 분들은 그때 20대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 40년생 정도 그렇죠, 40년에서 그 정도. 50년생 정도면은 지금 이제 막 부고가 들려오기 시작할 딱 그런 네.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레전드들이 자꾸 사라지는 걸 보고 있는 게 뭔가 약간 마음이 되게 허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또 시대가 저물어가는 걸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골드탑인데요. 네. 이거를 좀 많이 썼던 기타리스트가 이제 지지탑의 빌리 기본스인데 네네. 지지탑 베이시스트 더스티 힐 형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진짜요? 예예. 예. 아 너무 충격적이다. 그 예, 왠지 지지탑 하면은 할아버지들인데 너무 그 정정한 이미지 때문에 너무 네. 초장수 예, 하실 초장수, 것 같은 예. 느낌인데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레전드들이 사라지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게 좀 네, 아쉽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누가 죽였을까요? 네. 아직도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57 같이 리뷰해 볼 건데요. 역시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 57의 골드탑 리이슈입니다. 레스폴 골드탑 리이슈. 이게 시리얼 넘버는 71340이고요. 이게 저번에 저희가 다크백 모델을 했었는데 다크백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 이게 뭔 다크백이야. 그냥 고동백이지. 네, 고동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다크백이 아닌 애는 얼마나 안다크백이라 했는데 이겁니다. 이게 완전 안다크백. 네. 이거 근데 다크 프론트예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안다크백 모델은 이 위에가 조금 어둡고 예. 이 골드가 좀 어둡고 다크백 모델은 골드가 좀 금색이에요. 네. 얘가 쨍한 골드고 뒤에가 좀 다크한 고동색이고 예. 얘는 좀 밝은 갈색에 위에가 좀 어두운 금색. 예. 네 그래서 이 다크백은 이 위에가 반대로 네. 밝고 안다크백은 위에가 좀 어두운 반대로 또 어둡다 이렇게 해갖고 네. 조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디자인적인 차이 말고는 역시 그냥 사운드적으로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했었던 57들의 평가를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했었던 스쿼드 버전이 아닌 57 히스토릭 57 레스폴 골드탑 다크백 글로스 이게 오. 바로 그겁니다. 527만 2천원이었고요. 요게 깁슨 골드바 입맛 또는 옛날 통닭이라서 9.0 9.0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다크백 글로스. 그 다음에 2020년 8월에 있었던 1957 레스폴 골드탑 리슈 모델 시리얼 넘버 791332 모델 549만원짜리 이게 선생님 다크나이트 저는 다크나이트. 577이 네. 577이 네 그래서 9.5 9.0 그 다음에 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769만원 이건 좀 비싸게 나온 모델이었고 70695 모델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4월에 했던 건데 이게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스쿼드에서 좀 초창기에 저희가 짜게 줄 때 피해본 네. 그러니까 유저빌러티가 13, 13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요새는 네. 깁슨이 16, 15. 16 정도 언저리 네. 나오고 있어요. 레스폴은 특히 네. 스트릿이 보통 한 15, 16 16이고. 뭐 텔레가 한 14, 15, 15. 네. 그리고 요 레스폴이 좀 더 조작성이 많기 때문에 16 정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푸시풀이 뭐 되고 뭔가 뭐 사운드 의미가 있고 막 이런 막 17 막 이렇게 올라가고 나오겠죠?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74.5를 받았는데 저희가 요즘 이제 다시 스쿼드가 살짝 이 부스트 된 거를 고려를 해보면은 77에서 78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그런 기타입니다. 그때는 몸에 나쁜 기름이 맛있다 노스텔기어 그렇죠. 이렇게 드렸었던 그런 기어였고요. 그 다음 8월에 이걸 좀 정상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저빌리티를 잘 주어봤더니
이게 가격이 868만 원짜리였거든요. 레스폴 커스텀 리슈. 시리얼 넘버 71445. 이 가격에도 불구하고 80.5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구나. 네, 사운드가 36, 35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가성비가 13, 12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저빌리티와 디자인이 16, 17 이렇게 나왔기 네. 때문에 네, 80.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57년도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네. 노스텔기어 빈티지 버전 이런 평가를 받았던 기호고요. 자, 오늘은 그때 이야기했던 다크백의 이제 뭐 반대되는 모델 안다크백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9만 원, 네. Made in USA입니다. 싸네요. 그렇죠. 최근 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800 막 이렇게 됐던 걸 했으니까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 3.93kg, 두께는 48에 조감이 51mm. 51. 네, 3mm 정도 차이가 나죠. 12프레트 뒷둘레 80이고요.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입니다. 그리고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의 니트로셀룰로스 VUS 빈티지 파티나 그리고 4개는 솔리드 마호가니의 청키 C쉐입 넥 네,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의 싱글링 헤드머신 그린키고요. 예쁘네요. 나일론 너트의 42.85mm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히스토릭 깁슨 네로우 톨 프렛입니다. 픽업은 커스텀 버커의 알리코 3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2 볼륨 2톤 3웨이 그리고 브릿지는 노와이어 ABR1의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 뭐 자동으로 연주되겠죠? 듀얼리스트 팬들의 듀얼리스트요. 얘들아. 깨끗해. 마샬 게인 뭐 좋겠죠?
아티지안 성향이 되게 강한 네, 그런 개인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57 중에서는 가장 성향이 좀 빈티지 좀 쪽에 가까운 빈티지 게 아닌가. 네, 가요 녹음할 땐 못 쓰겠다 이거. 클린턴. 좀 과하죠. 뭐랄까 장르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빈티지한 성향이 있는 네. 곡들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끝에 피드백 살짝 걸리려 그럴 때도 좋네요. 좋습니다. 깊어요. 네.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오케이. 듀얼리스트. 안다크백, 안다크백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57 뭐 최근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점수가 자리를 좀 잡을 것으로 보이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할게요. 네, 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좀 갖고 와갖고 네. 나무로 만든 금, 좋다 멋있죠. 그래서 이제 나무로 만든 금이 목금, 월화수 목금. 네. 네. 지금 오늘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마침 그렇게 됐습니다. 목금 좋네요. 네, 나무로 만든 금. 그대로 목금. 쓰면 되네요. 목금. 네, 이제 그 실제로 그 목금이죠. 네. 해와 달 아래에서 물 한 잔 딱 들이키고 나무로 만든 금. 월화수 목금. 좋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것만 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말 뭔가 금색의 이 안다크백의 색상과 약간 다크한 골드의 이런 색상 조합도 되게 멋졌고요. 빈티지한 성향의 그런 레스폴 사운드를 또 간만에 매력적으로 느껴봤습니다. 바로 스쿼트 돌려볼까요? 목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목금관악기. 아, 그러네요. 목금악기네. 야, 이거 이건 스쿼트 많이 나오겠죠?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36 사운드 36 이걸 57 쳐보신 것 중에 손에 꼽게 네,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가성비는 13, 편의성은 16, 디자인은 16 해서 총점 81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9점 나왔습니다. 오. 평균 점수는 80점. 오. 지금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깁슨 커스텀 샵이 다 70한 8에서 한 82 사이 왔다 갔다 거의 거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특출나게 좋으면 약 83 막 네.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저번에 우리가 운이 없어서 저평가를 받았던 기존 57이 근데 유저빌리티를 막 12, 13 받으면서 고전을 했었던 그 친구가 사실 제대로 지금 같은 저희의 텐션으로 받았으면은 한 77, 8 이렇게 좀 나왔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골드탑 오늘 리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기슨 커스텀샵 모델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뒤에 예고를 미리 드리자면은 다음 시간에는 레스폴 커스텀숍 에보니 지판 글로스 피니쉬 619만원짜리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아 이건 커스텀샵은 아니군요. 네, USA ES-339 피겨드 389만원짜리. 네, 그 다음은 슬림 하퍼 시그니처. 어허. 이게 ES-330입니다. 389만원. 330 저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75주년 한정판 팬더 USA. 아 이건 팬더군요. 어허. 그래서 총 4대의 깁슨과 1대의 팬더가 지금 오늘 이 점입 가격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오늘 좋은 기타 특집들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앞으로 3시간 더 깁슨 달려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